친구들 안녕. 누이,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했냐면 너무 추워. 누가 그랬어? 나지롱, 난 알버트야. 응? 알버트,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눈보라가 치면 피하려고 땅을 팠어. 눈괴물? 눈괴물이 어딨어? 눈괴물이 아니라 눈보라. 아주 추운 바람인데, 그러니까 얼음바람! 그래, 그거야. 그래서 꼭꼭 숨어야 해. 숨자! 더 꼭꼭 숨어야 해. 알버트 계속 그럴 거야? 내가 뭘? 바람이 분다! 눈보라가 오겠어! 여기로 들어가자! 너무 추워! 아이런, 어쩌지, 무너져버렸네! 빨리 어디든 숨어야 할 것 같아! 이러다간 모두 꽁꽁 얼겠어! 잠깐만, 루비! 좋은 생각이 났어! 얼음으로 집을 만들어보자! 얼음 집이라고? 그러면 더 추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글루를 그릴 거야, 멋지게! 좋았어! 이글루는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따뜻한 얼음집이야. 친구들, 우리 이제 같이 그려볼까? 좋아! 그려보자! 이글루를 그릴 땐 먼저 동그라미 반쪽을 두 개 그려. 위에서 선을 뒤로 그리고 동그랗게 선을 내려 그려서 바닥을 연결해줘. 이야, 이건 뭐야? 이글루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야. 다음은 입구에서부터 동그라미를 반만 그리고 바닥을 연결해줘. 이건 꼭 모자 같은데? 맞아, 그렇지? 마지막으로 얼음 모양으로 선을 그려주면 돼. 그럼 이제 남은 건 뭘까? 색칠하기! 우와, 멋지다! 이글루로 어서 숨어! 어서 들어가자! 잠깐만! 여기 너무 좁아! 움직일 수가 없어! 어떡해! 알버트, 어서 나와! 꼭 끼었어! 다행이다! 우와! 안 돼! 이런... 이걸로 어디 갔지? 여기 있었는데 너 때문에 무너졌어. 내가? 이제 어떡해, 루이? 걱정하지 마. 또 그리면 돼. 이글루를 그릴 땐 먼저 입구부터 그려. 동그라미 반쪽을 두 개 그리고 위에서 뒤로 선을 그리고 아래로 둥글게 내려서 바닥을 연결해줘. 입구를 다 그리면 또 동그라미 반을 그려서 바닥을 연결해. 이게 이글루 지붕이야. 선을 여기저기 그어서 얼음 모양을 그려봐. 이제 다 그렸으면 색칠해! 와, 이글루가 돌아왔네. 알버트, 다시 만든 거야. 이번에 만든 건 우리가 다 돌아가도 돼. 봤어? 들어갈 수도,
나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이거 봐, 아주 넓다고. 와. 당연히 넓게 만들었지. 근데 들어갈 거야, 나올 거야? 어, 그래, 들어갈 거야. 자, 친구들, 친구들도 이글루를 그려봐. 어서. 또만나 루이, 또만나 루이. 친구들 안녕. 야호! 이 안에 정말 따뜻하구나. 알부터 옆으로 좀 가. 너 때문에 너무 좁아. 아, 난 아무렇지 않은데.